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3장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야.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계속해서 살펴보는 나훔서는 2장에 이어 3장 역시 니느웨의 멸망을 서술합니다. 특별히 1절과 3절은 그러한 니느웨를 심판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니느웨는 한마디로 피의 성이요, 거짓이 가득하고 또 포악이 가득하기에 멸망당하기에 마땅한 성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약탈하며 부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의 것을 탐내는 자를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옴은 니느웨가 평소에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파괴하는 자에 의해 멸망당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한마디로 피의 성이라 불리울 만큼 잔인함을 일삼았습니다. 2장 1절에서도 파괴하는 자로 묘사한 것처럼 그들은 파괴와 약탈을 일삼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가 그런 일을 당할 차례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반드시 그 악한 행위도로 보응하십니다. 4절은
니느웨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느웨 곧 음녀는 화려하지만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주민들을 죽일 뿐 아니라 주변 나라에 자기 우상을 강요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처럼 음녀는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쾌락과 음란으로 가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재미없게 만듭니다. 아수르는 이처럼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속이는 자나 속임을 당하는 자나 결국 모두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깨어 있으십시오. 악인의 번성은 잠깐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면 예굽의 수도인 노아몬을 예를 들어 니느웨에게 피할 수 없는 멸망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과거를 통해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특별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과거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결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아무리 견고하고 수비가 잘 된 노아문도 아수르에 멸망했듯이 니느웨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힘을 자랑하던 장정들도 여인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원수 앞에 굳게 닫혀야 할 성문은 오히려 넓게 열리고 그 성문의 빗장은 불에 탈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대비하려 해도 악인의 준비는 이처럼 무가치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왕은 얻을 것이 없고 그들 중에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자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 쓰러져 있어도 도울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할 것 같은 아수르 제국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패망을 듣는 자는 손뼉을 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움은 악인의 멸망과 그로 인해 의인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악하고 흥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답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도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며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수르처럼 너무나 크고 강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세상 권세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